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식품주에 대한 투자인데요. 바로 식품주는 일단 저는 무조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가치가 있는 종목들, 한 10년 이상 꾸준하게 팔린 뭐 초코파이라던가 이런 거 있죠. 신라면, 농심 신라면, 뭐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이런 것들. 그럼 농심이나 뭐 오리온 같은 종목도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사람들의 입맛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은 항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좋다는 것이고, 예전에 이제 미국의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KFC나 던킨 도너츠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바로 미국에 상장했을 당시 그렇게 호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1960년도에 상장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 자체에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 실리콘밸리의 여러 가지 뭐 컴퓨터 산업이라던가 기계 산업, 이런 신문명 산업들이 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기계 산업, 이런 것들이 바로 니프티 피프티입니다. 니프티 피프티. 자, 이런 니프티 피프티에서는 바로 햄버거 가게, 뭐 맥도날드 이런 거 있잖아요. 도넛 가게 이런 것들이 바로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를 좀 우습게 여겼어요. 아니, 우리는 반도체와 IT와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데 너네는 고작 도넛이나 햄버거를 팔고 있느냐 하면서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자, 근데 이런 우량주들, 기술주들로 구성됐던 니프티 피프티가 결국은 고평가된 것으로 밝혀지고 70년대부터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맥도날드는 그 사이에 급격히 이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사이에 맥도날드는 그 사이에 400배나 올랐어요. 400배. 와, 환상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KFC는 27배 올랐습니다. KFC는 별로 안 올랐네요. 생각보다. 맥도날드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맥도날드 400배. 대단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입맛에 가는 곳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1,000만 원을 맥도날드 투자했다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400배 올라서 뭐 엄청난 4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몇십 년, 물론 몇십 년 동안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40억이면 괜찮죠.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이제 현재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한편 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음식 체인점은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매장을 확장해 가면서 15년에서 20년간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식 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한국에서 치킨집 경영하다가 망하는 경우 많고요. 90% 이상의 치킨집이 망합니다. 5년에 망하는데, 하지만 음식의 품질과 서비스만 차별화되고 양호하다면은 갓 문을 연 이런 음식 체인점은 가전회사나 전자회사, 신발회사보다 업종 내 경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측면이고요. 뭐 스테이크 가게 생겼습니다. 스테이크 가게가 부산에서 생겼는데, 서울에 원래 자리 잡은 스테이크 가게와 부산의 스테이크 가게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이런 점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피자헛 같은 경우는 미국의 피자헛이면 우리나라에도 피자 상장했죠. 그리고 뭐 미스터 피자, 우리나라 바로 브랜드인데 미스터 피자, MPK 있죠? MPK 주식에도 MPK 있죠? 이런 것들은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피자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피자 업체들이 좀 이렇게 차고 올라와도, 후발주자들이 차고 올라와도 미스터 피자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후발주자들이 올라와도 그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자헛은 중국에서의 이 저렴한 수입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죠. 자, 그래서 외식 산업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역량 있는 경영진, 그리고 합리적인 자금 조달, 체계적인 확장 등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방법을 구사하면은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겠지만 외식 사업과 같은 경주에서는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개발된 최고 수준의 컴퓨터 칩과 새로 판매되는 최고 수준의 베이글 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라고 한다면은 이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자는 베이글을 선택해야 됩니다. 컴퓨터 칩을 제쳐 놔야 되겠죠. 지금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 칩은 1년 뒤에는 급속한 기술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 칩은 1년 뒤에 90 칩이 됩니다. 구식에. 옛날 것이 돼버려요. 하지만 지금 최고의 베이글은 1년 뒤에도 최고의 베이글이고 5년 뒤에도 최고의 베이글이고 10년 뒤에도 최고의 베이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을 빗대어 보신다면은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전자기업, IT 기업 B, 1년 뒤에는 무너져 내릴 가능성 높지만, 식품주가 지금 최고의 식품을 개발해서 잘 팔리는 것은 10년 뒤에도 잘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뭐 브랜드 가치가 있는 뭐 여러 가지 라면이라던가 빵 등등 이런 거 있죠. 과자. 이런 것은 더 좋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맥도날드, 뭐 KFC, 피자헛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았던 그 이유들을 한번 보자고요. 코카콜라 같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식품주에 대한 투자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